까치가 이렇게 까치인가 뭐냐 까마귀. 효과음 그래 좋네. 효과음 좋네.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제 KBS 퇴사한 지는 좀 됐고요. 예. 다큐스토리라는 케이블 TV의 대표이사로서 케이블 TV를 운영하면서 예. KBS 프로그램도 외주받아서 하고 예. 또 이번 하얼빈 영화처럼 예.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아직도 그러니까 계속 영상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대표작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KBS의 드라마 프로듀서로 입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사랑이 꽃피는 나무 야망의 세월, 미니 시리즈 허이허이, 백범 김구, 이것이 인생이다. 아, 이런 프로그램을 했죠. 야, 이것이 인생이다. 그것도 참 제가 즐겨봤는데요. 그렇죠. 다 제가 즐겨봤던, 제 정신을 만드는 데 이만큼 다 일조했던. 네. 형님의 영향도 많이 받았구나. 네. 하얼빈 영화는 무슨 주제입니까? 안중근 장군께서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이야기. 우리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네. 그 얘기거든요. 네. 이제 그 이야기를 안중근과 이토의 두 사람의 대결 구도로 한국의 영웅, 일본의 영웅 두 영웅의 필적하는 싸움 얘기죠. 그럼 이게 주인공 주연은 누가? 안중근 역은 지금 여러 배우와 지금 컨택 중인데 아마 조진웅 씨가 할 것 같아요. 예. 네. 하얼빈 영화는 형님이 마음속에 그리는 관객 최고의 수치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누구나가 다 큰 꿈을 꾸겠지만 솔직히 내 잣대는 내가 잴 수 있거든요. 이건 이쯤은 갈 것이다라고. 네, 2천만, 2,500만. 야, 2,500만이면 친구야 어느 정도야? 너무 나가신 거 아닙니까? 꿈을 추게 하지라 그랬어. 관객 수에 의미를 두지 않는 영화가 돼야 되는데. 아니 이게 영화든 TV 드라마든 관객이 시청자가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시청 포인트, 관객 흡입 포인트를 KBS에서 드라마 PD 30년 이상 하면서 그런 포인트는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감독도 내 영화는 이럴 것이다 라고 다 얘기하겠지만 이 하얼빈은 우리 국민들이 두 번, 세 번, 뭐 매니아는 열 번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은 2,500만이 아니라 실은 훨씬 그거보다 훨씬 상회하는 그런 관객 동원이 될 거로 생각하고 되도록 만들고 있죠. 10월 26일 크랭크인 재고사를 지내고 네, 겨울 장면부터 찍을 예정이죠. 그래서 언제 영화로 볼 수 있습니까? 내년 크리스마스 23년. 네네. 틈틈이 뭐 인력이 딸리거나 그러시면 제가 할 일 없이 노는 무의도시 가는 사람이라 저 좀 불러서 알바로 좀 써주시고 제가 형님 옆에서 또 아무도 못하는 또 특별한 일을 제가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영화 찍고 그러면 뭐 불편한 사람들도 와서 귀찮게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대신 맞아드릴 테니까 저 좀 불러서 맞는 거는 몇 집은 제가 아주 대한민국 1등입니다. 예, 욕도 잘 처먹고요, 저는. 제가 욕 다 먹고 다 맞아드릴 테니까 저 좀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예, 예 형님, 그래. 형님에 대해서는 과거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형님, 그냥 일시적인 흥행도 흥행이지만 보고 났을 때, 아, 이렇게 영감을,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영화. 들이 좀 있었는데 형님 영화도 좀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수빈이를 통해 수빈이가 이제 경화 씨 유습을 몇 개 보내줘서 예. 내가 이렇게 봤는데 아 굉장히 매력 있는 친구다. 우선 오디오가 이게 비비드하잖아요. 예. 뭐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뉴럴로지파라고 뭐 그러나 이런 건데 목소리만 이렇게 들어도 힘이 나고 숨었던 에너지를 끄집어 내주는 그런 목소리잖아요. 통화만 해도 아니면은 만나서 뭐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면 얘기를 해도 이렇게 내재된 에너지를 끄집어 내주는 그런 타입의 오디오여가지고 유튜브 몇 개 봤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프로그램이고 매력적인 사람이죠. 예. 대망을 12번을 읽었다고 그랬나요? 예. 1년에 한 번씩. 예. 많은 책을 읽어 놓으니까 그 독설량이 예. 경화 씨의 그 어휘 구사력을 예. 굉장히 높인 거죠. 하고 싶은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가 아니라 네. 과거에 어두웠던 그림자를
거두는 작업들을 좀 하고 싶거든요. 이사회에. 네. 그래서 자식들한테 이네 할아버지가 개체반처럼 살다가 저런 업적을 남기고 왔다라는 무형의 이만한 뭔가를 좀 남기고 하고 싶어서 밤잠 설쳐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거든요. 네, 좋은 얘기죠. 그것이 의미죠. 그것이 의미.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고 그런 것이 의죠. 의. 영화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시겠지만 네. 제가 틈틈이 전화하면 꼭 좀 받아주시고요. 네, 그럽시다. 예. 그리고 10만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아, 10만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그 확산 속도가 내가 뭐 유튜브 전문가는 아닌데 생각보다 많이 느려요. 그래서 아마 10만 넘어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고 그거보다 더 폭발적인 어떤 에너지 힘이 지금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10만이 아니라 그 다음 또 그 뭐 구독자 수나 조회수 이상의 어떤 에너지가 경화 씨 프로그램에서 경화 씨 유튜브에서 나올 걸로 나는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12월 내년 12월에 기대돼 잔뜩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런 시간 귀한 자리 좋으신 말씀 제가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네.